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정황우입니다. 한글 한자 워드 프로세서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워드 프로세서란 말은 데이터 프로세서라는 말에 대응돼서 나온 용어겠죠. 맨 처음에 이 워드 프로세싱 머신이라는 용어를 쓴 기종은 IBM에서 나온 전동타자기, 그런데 그 자기 테이프 메모리 장치를 붙여서 타자기를 치다가 어떤 부분에 가서 이제 에러가 생겼다. 그럼 앞에 부분을 다시 안 치고도 그 부분까지는 자동적으로 칠 수 있게 만든 그런 IBM의 제품이었습니다. 미니컴퓨터 레벨에서 워드 프로세싱 기능을 가장 주기능으로 했던 기종이 웽 혹은 올리베티의 미니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로는 1976년에 아까 세션에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알타이어라는 MITS사의 PC에서 쓰는 일렉트릭 펜슬이라는 워드 프로세서가 아마 소프트웨어로는 맨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9년에는 워드스타가 나왔고요. 82년에 워드 퍼펙트, 8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워드 퍼펙트와 워드 이 두 가지가 영문 워드 프로세서를 대표하죠. 일본은 우리보다 좀 빠릅니다. 이때 그 우리나라가 아직 그 만들기 전의 환경에서도 후지스에서 오아시스 혹은 도시바에서 토스워드 이런 기종을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CRT, LCD 디스플레이, 키보드, 플라피 디스크, 뒤에 프린터 이렇게까지 한 대 붙은 그런 올인원 모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PC라고 그러면 NEC PC를 말하는데 여기서 유행하던 소프트웨어로 일테랑, 그러니까 이치다로라고 있는데 그 워드 프로세서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80년대 초에 기술 환경과 시장 환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시 그 애플 혹은 80년대 초에 IBM PC가 나올 때 비즈캘크나 로터스 123 같이 표계산 패키지가 제일 개인용 소프트웨어로 인기를 끌었죠. 일본에서는 NEC PC용으로 뭐 여러 가지 응용 패키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무실용도 있었고 공장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상당히 높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그 먼저 세션에서 정덕진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교육용 PC 5000대 이게 그때 당시 등장을 했고요. 게임 소프트웨어가 초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 환경으로는 브리핑을 해야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브리핑 문화가 팽배해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판 인쇄라는 결국 그 공판 인쇄라는 게 등사를 하는 건데요. 그 경인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했는데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니까 이 관공서에서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82년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보교환용 부호 KSC-5601을 하고 정보처리용 건반배열 KSC-5715 그리고 컴퓨터 접속 규격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해서 이런 워드 프로세서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워드 프로세서가 영문 워드 프로세서가 뭐가 달랐느냐?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어본다면 한국어 그러면 물론 이제 아까 한글 속에는 영문과 숫자는 뭐 기본적으로 따라붙죠. 거기에 이제 한자까지 들어가야 이제 한국어 워드 프로세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한자 부분에서는 한글보다 사실은 처리하기는 쉽습니다. 단 한자를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고민거리였는데 그래도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셨을 때 그 한글이 표음문자가 되기 때문에 한글 한자를 딱 치고 거기에 이걸 한자로 변환한다 하는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개의 한자가 나오죠. 그중에 내가 쓰고 싶은 한자를 하나 선택하는 방법. 단어 단위도 역시 딕셔너리만 있으면 선택해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쓸 수 있는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딕셔너리가 다 있었죠. 그 외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흔히 쓰이지 않았지만은 일본이나 중국같이 한자를 꼭 입력해야 되는 경우의 입력기가 타블렛 한 80cm에 60cm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 커다란 키보드에서 키를 두 개를 사용해서 누르는 그 풀 키보드에 타입이 있었던가 하면 타블렛형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도 이제 공판 인쇄를 하는 인쇄기나 혹은 일본의 일본어 입력에서는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으로 여기 그 샘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글씨를 상하로 확대를 한다든가 좌우로 확대하든가 상하 좌우로 확대한다든가 심지어는 까만 부분을 하얗게 하얀 부분을 까맣게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인쇄 속성을 그 당시 제일 큰 시장이든 공무원들 관공서에서 요구하니까 그 필요한 데서 만들어줘야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80년대 초부터 워드 프로세서의 그 족보랄까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여기 화면에 썼기 때문에 다 설명은 드리기 어렵겠고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죠. 1980년에 키스트에서 만들었던 워드 80이라는 워드 프로세서는 역시 저것도 한글, 한자, 영문 워드 프로세서였는데 저때 한자를 입력하는 것은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입력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워드 88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신문에 난 걸로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 또 하나의 그 초기 워드 프로세서로 고등학생이었다는 박현철 씨가 만든 버전 1이 애플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정재열 씨라는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계셨던 분이 한글3라는 애플용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83년에 뒤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명필이라는 워드 프로세서를 카이스트하고 고려시스템이 공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큐닉스가 이어서 으뜸글, 글마당 같은 걸 내놓고요. 금성사의 장원도 출시됩니다. 이런 기종들은 전부 전용 하드웨어를 쓰는 기종이었고요. 그 1985년경에 IBM 호환 PC가 좀 보편화되면서 삼보의 보석글 등등 이런 워드 프로세서들이 등장하고요. 그 밑에 삼보의 또 다른 기종인 잼워드나 대우통신에 나온 르모, 라이카에서 나온 라이워드 이런 건 앞서 그 맨 처음에 보신 기종과 비슷한 일체형의 전용기였습니다. 여기 그 여러 가지 기종들이 또 다른 게 등장합니다만 가장 또 한 획을 긋는 소프트웨어가 아레아 한글이죠. 당시 대학생이던 이찬진 씨하고 그 동료들이 만든 워드 프로세서인데 PC, IBM 호환형 PC에서 돌아가던 거였습니다. 1990년에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한국 워드 프로세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1992년에 발표한 삼성의 훈민정음은 윈도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한 작년까지도 삼성에서는 공식 워드 프로세서로 썼다고 그러는데 글로벌 환경에 적응한다는 이유로 워드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북한 쪽에서는 1990년 정도에 나온 단군이라는 이름의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1990년이 조금 넘어서 나온 그 창덕이라는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필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게 한 대쯤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도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번 가보니까 있길래 아주 반가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그림에 나온 것은 그 기종은 아니었고 거기 독립기념관에 있던 건 아니었고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게 프린터입니다. 왼쪽이 CRT, 그 밑에 키보드와 왼쪽에 시꺼먼 것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저렇게가 이제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왼쪽 부분, 저 오른쪽 프린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때 판매 가격이 약 250만 원. 프린터는 저 세 가지 종류의 프린터를 쓸 수가 있었는데 저 프린터가 제일 비쌌습니다. 저렇게 한 세트를 구매하면 당시에 폰이 한 대값 한 700만 원대 정도 됐죠. 여기 그 한글 CRT가 84년에는 한자까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기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의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워드나 아레아 한글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사용했던 CPU가 8비트 G80 4메가헤르츠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PC는 아마 그 성능으로 따진다면 아마 G80 4메가헤르츠가 걸어가는 거라면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PC의 컴퓨팅 능력은 비트의 속도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는 그때 기껏 썼던 게 아까 시꺼먼 덩어리 보셨던 그 플라피 디스크. 360KB 한 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360KB면 한 A4 용지 한 20, 30장 정도. 근데 지금은 USB 하나에 뭐 수십 기가바이트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비교가 직접 안 됩니다. CRT가 아까 뭐 한글도 있고 뭐 한자도 있고 있다 설명드렸는데 지금 PC에서는 CRT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다 아시겠지만은 PC 속에 있는 비디오 메모리에 데이터를 써넣기만 하면 그게 화면에 비춰지죠.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통신할 필요가 없었는데 CRT는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프린터는 지금은 레이저, 잉크젯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겠지만 그때는 오토매트릭스에 까만색만 찍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폰트, 아까 그 저 이만재 박사님이 아웃라인 폰트를 얘기하셨지만 지금의 프린터는 전부 아웃라인 폰트, 벡터 폰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도트 매트릭스 16x16, 24x24, 32x32 폰트 그린이라고 애좀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이 메뉴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어떻게 썼다 하는 거를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너무 어렵겠고 지금 여기 제가 나열해 놓은 건 지금의 워드 프로세서와 거의 비슷한 그런 기능으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WYSIWYG이라는 보통 그 워드 프로세서가 목표로 하는 걸 지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의 한글이나 워드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그 좀 떨어지는 그런 기능이었기를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